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가벌병정입니다. 부천정. 예. 이 부천정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에 부천정을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53%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64%입니다. 사전 빼기 나인데 플러스 11%가 나온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것을 발표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안병도 사전 투표 득표율이 28%, 당일 투표 득표율 40%, 사전 뺑이 당일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하던 자료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사전 투표 득표율을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은 진짜 사전 투표 득표율 52%, 당일 투표 득표율 53%,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1%. 거의 정상적인 투표인 거죠. 2020년 4.15 총선 전국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 부천정, 부천시정 선거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분석이 전국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24,725표라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8,544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몇 표를 집어넣어 줬는가 하니까 6,181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6,181표는 선관위 발표한 24,725표의 4분의 1입니다. 진짜가 4분의 3, 가짜가 4분의 1 합치가지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사전투표지를 한 장 예, 전산 조작으로 올려주고 제3의 장소에서 풀이 뭐 만든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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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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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10번 돌렸습니다. 10번. 10번 돌렸으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안 돌릴 것이다.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돈이 안 드는데 왜 안 돌립니까?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에 4분의 1이란 것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다는 뜻이고 4분의 3은 진짜 투표지가 3장 사전투표소에 와서 사전투표 용지를 받은 사람 숫자가 3사람이다. 사전투표에 출연한 사전투표자 수가 18,544명밖에 안 되는데 선관위가 가짜 6,181표를 더해가지고 24,725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예, 호떡 장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떡 장수가 예, 호떡을 만들려면 떡반죽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 떡반죽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 있는 것이 호떡 장수죠. 예, 그 떡반죽이 뭔고 하니까 유령 사전 투표자 수, 유령 사전 투표자 수, 예, 가짜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항상 예, 받는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분석한 결과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는 진짜가 6,104표, 가짜가 2,035표. 진짜에서 가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 25%입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기준으로 진짜 3표당 가짜 1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조작값 기준으로는 25%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가 12,440표.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표가 4,147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16,586표 선관위 발표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어땠냐. 조작값 기준으로는 예, 25%입니다. 25%.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일 기준으로 얼마를 조작했냐. 4.11%를 뻥튀기 한 겁니다. 예. 4.11%를 뻥튀기 해가지고 예, 호떡반죽으로 6,181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사례를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일 기준으로 7.5%를 부풀렸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심하게 조작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부천정입니다. 이런 짓을 2020년도 4.15 총선 전국에 다 했습니다. 호남권인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만 안 했습니다. 대구 경상북도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2020년 4.15 총선만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고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10번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모두 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겁니다. 투표장을 찾은 사람이 던진 투표지 숫자를 여러분들 합쳐가지고 발표한 게 아닌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모두가 뭡니까 폴짝폴짝 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다 덮는 겁니다. 나라. 예,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뭐 이거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너무 최악인 겁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천시정 선거관리를 보고받고 있으시고 2020년 4.15 총선을 보고받고 있으시지만 이게 여러분들 있죠. 그냥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예, 조작 모델 케이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를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도 국민들은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공 박사님 해결해 주면 고맙습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 미국이 해결해 주겠죠 뭐. 아니 유엔 감시단이 오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국민들이 전혀 참정권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부천시 갑을병정 그 내용을 다 이제 마친 겁니다. 마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는데 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또 못 보도록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넘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노예인 겁니다. 노예. 10년 동안 자기가 여러분 지도자를 뽑은 게 아닌 겁니다. 선관위가 다 뽑았지.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